안녕하세요. 푸드스토리 유지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식의 배신이라는 책을 쓰신 이미숙 박사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한식 되게 익숙한데 그중에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들 한 단계 넘어서 어떻게 먹으면 한식을 보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적의 한식 만들기 뭐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뭐 기적까지는 좀 무리이겠으나 네. 제 책이 얘기하고자 했던,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한식이 나쁘니까 먹지 말자가 아니라 한식을 조금 더 건강하게 먹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시간보다 사실상 오늘 시간이 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하나 그 포인트별로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는데 책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루 세 끼의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참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에게 네.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이것도 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그 탄수화물 섭취량을 살펴보면요, 권장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쌀 소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쌀 소비량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럼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건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른 영양소의 섭취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영양 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통계가 있고요. 이게 네. 국민영양건강조사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네.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도 이제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네. 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다 보면 네. 이미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또 마지막에 먹어야 편하다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식사를 안 했다. 예. 아직까지 머릿속에 아주 강박관념이네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밥이 정말 좋으시면 네. 다른 탄수화물 음식을 조금 적게 드시고 그냥 밥을 드시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런데 이미 뭐 빵도 먹었고, 간식으로 빵도 네. 먹었고, 고구마도 먹었고, 감자도 먹었고 네. 뭐 면 요리도 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밥을 안 먹었어 라는 예. 생각에 밥을 또 드시게 되면 네. 탄수화물 과잉 섭취가 되는 것이고 네.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결국은 이제 열량이 많이 섭취되면서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 이거. 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중에서도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고중성지질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질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건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세 끼 꼭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밥을 절대 먹지 말라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균형이 중요한 건데 네. 만약에 반찬으로 감자볶음이 나왔다. 네. 예를 들면 국인데 토란탕이다. 예. 굉장히 농말함량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반찬인데 예를 들면 잡채가 나왔어요. 예. 잡채 농말 덩어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밥을 평소 드시는 만큼 밥을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났다. 저 중국집 가갖고 잡채밥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드시는 경우에 이제 밥의 양을 좀 줄이시고 잡채를 드시게 되면 그럼 이제 네.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뭐 반찬 중에 대표적인 건 뭐 또 묵 같은 거 있잖아요. 묵도 뭐 살이 안 찐다 이렇게 흔히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열량이 높은 음식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묵도 그 곡물이나 뭐 도토리나 이런 데 들어있는 그 녹말을 모아서 만든 거죠. 이게 녹말이라는 것이 결국은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음식인 밥을 먹으면서 반찬으로 아까 좋아하신다고 했던 잡채 먹고 네. 탕은 토란탕 먹고 감자볶음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반찬들을 드시게 되면 지나치게 영양이 탄수화물 쪽으로 편중이 될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저는 좀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반찬으로 이제 부식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밥의 양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고 네. 간식으로 뭔가를 예를 들면 뭐 빵을 드셨는데도 반드시 끼니에는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뭐 떡 드셨는데도 또 밥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 욕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네. 그게 이제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나치게 밥 중심의 식생활, 우리는 뭐 예. 밥은 딱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이 돼요. 그래갖고 집에서 그런 얘기도 들어요. 가부장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밥부장적인 사람이다. 아, 그러니까 네. 가급적이면 밥 배 의존하는 식사에서 좀 벗어나고 그렇죠. 다른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는 과감하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밀어내자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얘기를 보니까 국그릇을 치워라 네. 아니면 국그릇의 사이즈를 줄여라 네.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짚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국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식의 대표적인 밥국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자면 그 국물 요리를 너무 많이 먹는 걸 좀 어떻게 바꿔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네. 국물 덜 먹기 캠페인 같은 걸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단체급식소 같은 경우는 뭐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국물 없는 날 이렇게 네. 정해서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나트륨 섭취에 국물이 네. 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얘기고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뭐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옆에는 국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면 네. 굉장히 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 또 혈압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을 아예 치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특별히 정말 완전히 고혈압이라서 나트륨 섭취량이 뭐 심각하게 줄여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국그릇을 치우는 것보다는 국그릇 크기를 좀 줄임으로써 국물 요리 섭취를 조금 양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국을 조금 더 이제 건강하게 먹는 방법, 예를 들면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많이 사용을 해서 국물 요리를 만든다거나 뼈국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뼈국 자체가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사실 뭐 예전에는 다 건강에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네. 뼈국을 많이 먹으면 그 안에 나트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혈압을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뼈국만 드시라는 것보다는 그 국을 만드실 때 뼈국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을 만드시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칼슘이 또 나트륨의 작용을 또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뼈국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면 나트륨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그릇을 줄이자 치우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궁극적인 얘기는 국을 먹지 말자 이건 아니고 덜 먹자. 네, 건강하게 먹자. 먹더라도 이왕이면 채소를 많이 넣어라. 네. 뭐 시래기라든가 뭐 배추 같은 거 많이 네, 넣고 네. 먹으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의 온도를 바꾸면 네. 건강식이 된다. 그리고 확실하게 규정을 하셨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지난 방송 보신 분들 중에는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독성 물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아 이게 도대체 뭐지? 굉장히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일단은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것이 이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그러면 발효 과정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면 이 바이오제닉 아민의 생성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것은 발효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생성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온에서 김치를 익히지 말라거나 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발효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젓갈류라든지 뭐 장류 모든 발효식품을 발효시킬 때 그 온도가 실온에서 발효시키는 것보다는 냉장 온도에서 발효시키는 것이 바이오제닉 아민의 그 생성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이제 안타까운 것이 전통 방법이다 하면 그냥 양지바른
아, 장독대에서 예, 네. 그냥 그 햇볕이 굉장히 뭐 살균 작용을 기대를 하시는데 네. 햇볕 자체가 살균 작용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네. 온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네. 실온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 생각이 되고요. 네. 가정에서 뭐 발효 음식을 만드실 때는 반드시 저온에서 보관을 하셔서 서서히 발효가 일어나면서 바이오제닉 아민보다는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발효 조건을 컨트롤하기만 한다면 발효 음식이 갖고 있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장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우리 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그럼 바이오제닉 아민에 대한 문제는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만약 시간으로 이렇게 쭉 간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습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그 낮은 온도에서 계속 보관이 되기만 한다면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네. 떠오르는 게 뭐냐면 묵은지예요. 묵은지, 네. 3년 묵은지 뭐 이러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건강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애매한 질문을 하셔서 네. 저를 힘들게 만드셨는데 네. 그게 간단하게 대답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묵은지의 경우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보관을 해도 물러지지 않아야지 그게 진짜 맛있는 묵은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원래 만들 때 양념을 거의 하지 않고 네. 김치를 담급니다. 예. 즉 문제가 되는 바이오제닉 아민이 들어있는 젓갈류도 거의 넣지 않고 네. 묵은지를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해서 2년, 3년 어디 뭐 동굴 같은 데 보관한다거나 그런 이제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시판되는 묵은지 중에 일부는 물론 일부지만 팔리지 않은 제품들을 네. 네, 팔리지 않은 김치를 가지고 오랫동안 뒀다가 결국 그걸 묵은지라고 해서 파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도 네. 이제 들었는데 그런 경우라면 젓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과발효가 일어난 상태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바이오제닉 와미뿐만 아니라 김치에 들어가 있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들을 보면 일단 저온에서 발효시킬 것 네. 그리고 적당히 발효됐을 때 먹을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발효된 것과 예. 적당히 발효된 것의 그 항암 성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네. 과발효된 것은 훨씬 더 항암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적당히 발효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넣는 양념의 양에 대해서도 또 연구가 된 것이 있는데 마늘을 조금 더 많이 넣거나 네. 생강을 조금 더 많이 넣거나 이런 경우에 발암 효과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너무 많이 넣어서 김치 맛이냐 이게 김치냐 마늘이냐 네. 하게 되면 곤란하겠지만 네.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선에서 마늘의 양념량을 좀 늘리고 생강을 조금 더 넉넉하게 넣으시는 것 네. 그리고 젓갈은 조금 적게 아껴서 넣으시고 네.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키고 네. 적당히 발효됐을 때 더 이상 발효되지 않도록 한 그 네. 온도 조절을 이제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김치냉장고를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네. 그렇게 조절을 해서 과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면 네. 오랫동안 보관하고 드셔도 충분히 네. 건강한 김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아까 일반 가정에서 건강한 김치를 먹는 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음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항시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식품 첨가물 문제. 네네. 첨가물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얘기만 해도 아마 네. 다음 시간에 또 나와야 될 정도로 네. 굉장히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먹는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났어요. 네. 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괜찮다고 100%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허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허용 안 된 걸 넣은 것은 아니지만 식품회사 입장에서 보면 허용된 걸 넣었는데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네. 얼마나 많은 양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식품 첨가물에 얼마나 민감한 체질이냐에 따라서 반응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안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식품 첨가물이 많은 음식은 그냥 네. 피하는 게 좋죠. 무조건 네. 뭐 이거 한번 먹었다고 해서 내가 당장 병이 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런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식품 첨가물이라는 건 사실 이제 가정에서는 안 쓰시죠. 네. 이제 조리되어 있는 이미 조리되어 네. 있는 그런 음식에 이제 많이
가공식품인 경우에 이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반조리식품이나 또는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해도 되는 냉동식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식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미 시판되고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고 국물 요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국 같은 게 이제 뭐 레토르트 파우치 같은 데 들어있기도 하고 네. 간편하죠.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그냥 감안하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드실 때는 아, 이게 나한테 건강이 좋을 거다 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편하니까 그리고 네. 뭐 맛이 괜찮으니까 드시는 정도지 거기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 것도 100%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조금 저는 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특히 과일이나 이런 걸 먹으면 껍질을 까고 먹잖아요. 네. 근데 껍질을 까지 말고 먹어라. 뿌리채 먹어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뭐 한식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 한식을 만들다 보면 오히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재료를 굉장히 많이 손질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정성이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면 콩나물을 먹어도 머리 띄고 꼬리 띄고 이런 네. 식으로 굉장히 다듬기를 좋아하고요. 감자를 요리를 해도 감자 껍질을 다 벗깁니다. 예. 그죠? 예. 네. 그런데 서양에서는 감자 껍질 그대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비단 두 가지 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제 껍질을 다 벗겨버리는 게 일반적이고 뭐 열매를 먹으면 열매만 먹고 줄기를 먹는 채소는 또 줄기만 먹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정말 버려지는 부분에 너무 많은 영양소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걸 보면은 야 진짜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오히려 먹는 거다 싶을 네. 정도로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과 같은 과일인데요. 네. 다른 과일도 그렇지만 사과의 경우 보면은 알맹이하고 껍질 부분이 색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색소가 들어있는 껍질 부분에 훨씬 더 항산화 영양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걸 다 벗겨버리고 알맹이만 먹게 되면 너무 아깝죠. 네. 예, 우리가 꼭 필요한 영양소는 오히려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음식 막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막 다 떼어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보면 아까도 뭐 콩나물 머리 띄고 꼬리 띄고 머리 부분에 단백질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머리에 다 있거든요. 네. 꼬리 부분에도 꼬리만 지저분해 보인다고 많이들 다듬으시는데 사실 꼬리 부분에 그 알코올 분해 요소가 네. 아스파르긴산 많이 드셔보셨나봐요. 저는 뿌리만 네. 골라 먹습니다. 아. 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깔끔하게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다 떼어버리면 예.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요즘 용어로 하면은 굉장히 뭐 이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얘기를 하고, 네. 마크로바이오틱 식사, 마크로바이오틱 뭐 음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네.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먹자. 예, 뿌리도 버리지 말고, 껍질도 버리지 말고 다 먹자 하는 개념인데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또 영양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도 저는 마크로바이오틱 또는 통째로 다 먹기 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그 열심히 얘기되던 거 있잖아요. 우리 한식 되게 좋으니까 세 개나 나눠 먹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한식 세계화를 부르짖고 그랬거든요. 네. 한식이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먹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세계화 이야기가 참 정말 많이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한류도 있고요. 여러 네. 가지 있는데 한식이 세계화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그것을 먹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된 한식 세계화와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한식을 느낄 때 일단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는 한상 차림이잖아요. 네. 한상 차림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어떤 외국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 가면 내가 꼭 이걸 먹어야지 하고 네. 생각했던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비빔밥이었대요. 네. 비빔밥 세계적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한식입니다. 대표 주자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채식주의자였어요. 네. 근데 비빔밥이 채식주의자한테 맞을 것 같으세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일단 계란 위에 반쪽 딱 잘라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걸릴 것 같은데요. 전주에 가서 비빔밥을 시켨더니 네. 육회와 함께 계란을 얹어주더랍니다. 예, 예, 예.
그 사람 먹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 난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네. 굉장히 불쾌해하더래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지. 예. 그런 식이에요. 또 그분이 한식을 소개하는 책자에서 잡채를 봤대요. 너무 맛있게 보인 거예요. 잡채가. 그래서 아, 한국에 가면 잡채를 먹어야지. 예. 잡채를 파는 식당이 없더래요. 아, 없죠. 없죠. 네. 잡채는 우리가 하나의 요리가 아닙니다. 그냥 네. 반찬으로 나올 뿐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상차림을 조금 이제 한식을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한상차림에서 우리가 일품 요리로 만들 수 있는 거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특급 호텔, 서울의 특급 호텔을 보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식당 거의 없애잖아요. 그렇죠. 한식당이 응.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많은 반찬수를 다 그 제공을 하면서 이게 안 맞거든요. 수지타산이. 네. 그런데 일부 호텔에서 정말 일품 요리로 근데 아주 고급 일품 요리예요. 네.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다. 아하, 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네. 그런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한식이니까 먹어가 아니라 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그거는 한식이 아니냐. 그것도 한식이죠. 그렇게 네. 바뀌어도 여전히 한식입니다. 네. 예. 그들을 위한 작은 노력을 좀 하자 우리가. 그렇죠. 예. 거의 그 두 시간에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한식에 대한 나름대로 경계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나아가서 발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하셨는데, 시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요 얘기는 꼭 빠뜨렸다,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한식이 나쁘니까 먹지 마라 절대 아닙니다. 한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 물론 저도 인정을 하는 바고요. 지금 뭐 여러 매스컴에서도 또는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한식의 세계화 저 역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식이 그동안 먹어왔던 한식이 지금 현재 우리의 위생 개념 그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될 부분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세계에 소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구에게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한식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식이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한식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지적, 그다음 발전적인 방향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